여행 갈까 말까 고민될 땐 일단 가는 것이 정답. 갑갑했던 도심을 떠나 푸른 자연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기분 좋은 들숨날숨이 시작됩니다. 자발적인 일상 단절이 필요한 이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힐링 여행지 육지 속의 섬으로 통하는 경북 영양에서 언택트하고 건강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이것저것 잴 것 없이 정석대로만 즐겨보자고요. 언택트 시대 대세 여행지로 떠오른 곳은 다름 아닌 숲이죠. 그냥 숲 아니고요. 건마산 자연휴양림 맞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제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휴양림의 다른 휴양림과 다르게 또 숲속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반려견을 같이 데리고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가족과 함께 이 계곡물이 흐르는 쪽에 야영도 하시고 그리고 숲속에 산책도 하시고 이게 건강 속에 우창한 숲도 한번 거닐어 보시고 우리 피톤치드랑 음연이랑 많은 걸 우리 몸을 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힐링하러 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화면 밖을 뚫고 나오는 이 청량함 보이시나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야영장엔 캠핑의 낭만이 가득. 더욱이 이곳 건마산 자연휴양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책 읽는 숲이란 말씀. 제가 이렇게 휴양림을 딱 둘러봤는데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웬 도서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우리 아마 국립휴양림 중에는 신혼 곳이 아마 최고로 꼽히는 곳이에요. 근데 약간 무료할 때 책을 들고 밖에 나와서 이 자연이 책꽂이라 생각하시고 책을 읽으시면 숲소리, 새소리, 물소리 다 들으면서 약간 무료한 시간을 책으로 자연을 느끼면서 바로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아마 조금 더 힐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람은 솔솔 불어오고 시원한 계곡 물줄기까지 자연 ASMR을 듣고 있노라면 외국 휴양지 부럽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건마산 자연휴양림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으니 반려견 동반 야영장을 갖춘 데다 놀이터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목줄 없이도 자유롭게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네. 여기 휴양림 오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여기 오는 길에 자작나무 숲도 보고 네. 그리고 뭐 특별한 종류의 그 소나무 같은 것도 참 특이하고 공기도 좋고 계곡 소리도 좋고 너무너무 진짜 프레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은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어땠어요? 그냥 해먹에 누워있거나 텐트에 누워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구름 보는 것들이 되게 힐링이 돼요. 숲속 도서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만들기가 다른 곳보다 더 다양한 게 제공이 돼요. 휴양림에 오면은 이렇게 또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또 작품까지 만들면서 도서관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 분야에서 또 다시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탐방객과 산림욕장도 놓칠 수 없는데요. 건마산부터 칠보산 그리고 배감산까지 이어지는 탐방길도 좋고요. 금강송 산림욕장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겨도 그만입니다. 여기가 산림욕장인데요.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복잡했던 마음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더욱이 건마산 자연휴양림 소나무 숲은 미림 보존 단지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한다는 사실. 이러니 언택트 힐링 여행지로 급부상할 만하죠.
여기에 플러스 진정한 신 언택트 여행지를 원한다면 또 다른 힐링숲을 만나도 좋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다녀간다는 주파리 자작나무 숲. 우리 영양 자작나무 숲은 30헥타 규모로 우리나라 남부지방 최대의 군락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이 우수하고 주변의 금강송과 전나무 군락지 그리고 수려한 계곡이 있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최근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자작나무 숲 힐링센터 건립 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 휴양강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연히 심은 자작나무들이 자라서 약 2km의 숲길을 이루게 됐다는데 자작나무 숲에서 풍겨나오는 나무향 덕분에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자, 오랜 시간 숲을 즐기다 보면 출출해지긴 마련. 역시 마무리는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여기 백숙 주십시오. 맛있어요? 한눈에 딱 봐도 진한 건강함이 몰려오는 이 잣대. 영양여행의 대미 약수백숙 납시오. 반숙한 하시랍니까? 아유, 저는 네. 조금 이따 먹겠습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고 네. 네. 깊고 네. 또 깊은 맛이 납니다. 깊은 맛. 네. 고기 육질도 네. 부드럽고요. 네. 국물도 너무 진하고 네. 능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시원하고. 아, 시원해요. 엄지가 절로 척척 올라가는 요요 백숙은요. 아, 제가 지금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진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예. 이 집만의 비법이 있다면서요, 사장님. 예. 여기 우리 비법은 한약으로 이제 뭐 집에서 기르고 또 산에서 해가 온 거 하고 이제 이렇게 엄나무 요거는 엄나무예요. 엄나무 요거 한 꼬발이만 넣었어요. 네네. 그리고 오갈피. 오갈피. 예예예.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맛있으라고 감자 여름철이니까 지철이 감자 이제 들어가고 또. 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있어요, 사장님? 돈 많이 받아요. 안 그러면 안 남아요. 많이 받아요? 돈을 예예.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죠? 들어가는 게 뭐 커진 닭값이나 이거 약초 들어가는 거나 커진 비슷하거든요. 아, 예,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예, 거잖아요. 기운 팔팔한 토종닭을 직접 키우는 것이 첫째 비결이요. 각종 약재와 탄산약수를 더하는 것이 둘째. 어머니의 손맛에 정성까지 듬뿍 넣고 푹 끓여내면 군침이 절로 도는 약수백수 완성! 나영씨, 오매불만 기다린 보람이 있죠? 인터뷰할 때도 이 구수한 냄새 때문에 진짜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이제 또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또 여행에서는 또 먹는 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뜨끈한 약수 백수. 그 맛은? 국물부터. 어디 백숙만 즐길 소냐. 매콤한 양념맛의 일품. 닭 불고기까지 야무지게 먹어줘야 약수백숙 한 상이 비로소 완성된다나 뭐라나.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려 고생한 나영씨. 지금 이 순간 남 부러울 것 없겠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칠 수 없는 영양 가득한 영양주까지 섭렵 완료. 언택트하고 건강한 여행은 오늘도 성공적이죠? 몸과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여갈 때,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면 요즘 대세 여행지 숲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육지 속에선 경북 영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경북 영양을 보다 언택트하게 즐겨보세요.